저는 1946년생으로 나이는 72세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해병대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신문 광고에 이제 해병대 지원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해병대 그 지원 모집이 신문 광고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기간은 이제 1년입니다. 1년. 1년인데 이제 베트공이 그 순시섬 밑에다가 이제 폭발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호는 못 오게 했고 이렇게 이제 그 순시를 했는데 근데 그 근무를 2개월 했어요. 2개월 했는데, 2개월 후에 정말 그 전투가 치열하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있던 투이호화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월남에서 와가지고, 그 충남 보령시 그 청정암선에 이제 거기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태안석도 거기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종업원을 줄이고 이제 작게 이렇게 규모를 했는데 그 제가 다니던 성정광업소는 이제 규모도 작고 석탄광업소 중에서는 또 탄질도 또 탄질도 좀안 좋아요. 이제 칼로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 우린 낮고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이제 그 배관 그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퇴직금을 받고 가서 퇴직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강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출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가은에 그 은성광업소로 전출을 이제 희망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은성광업소에 이제 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신문 광고에 이제 독일 광부 모집에 이제 보고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저는 1973년대에 독일에 가서 1976년 3년 동안 그 광산이 독일 광산에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그걸 이제 탄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막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막장. 거기 이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이 돈이 제일 많고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힘들고 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베트남 갈때 이제 파병 수첩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남에서 한국 군인이다.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전투병으로 이제 해병대에 일기로 이렇게 갔다는 그런 거기 이제 그 수첩에 그런 게다 증명되니까. 그 증거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수첩입니다. 그것은.